오늘부터 펼쳐지는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자, 조승아 선수와 강지수 선수. 이제 조승아 선수가 일을 내야지만 형세를 뒤집을 수 있는데요. 지금 백이 끊는 데에는 성공을 했고요. 백의 약점이 남아있는 곳, 강지수 선수가 찔러가고 있습니다. 백은 네. 어깨를 붙이고 이때 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수를 칠 수는 없고요. 네, 바로 때리니까요. 이쪽을 때리면 연결이 가능하죠. 네, 차단이 안 됩니다. 바로 때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데요. 그런데 이쪽으로 받았나요? 네, 이 수는 네, 여기를 끊는 수가 있어서 지금 끊는 것이 맥점이군요. 네, 이쪽으로 예. 끊는 것도 약간은 실수예요. 이쪽으로 안 끊는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귀로 받나요?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는. 저 치면 밀면 잡히기 때문에 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다 잡히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가 너무 아프죠? 그렇죠. 상변 그리고 중앙 탈출할 때 많이 다릅니다. 네, 이제는 승부가 좀 쉬워졌습니다. 살면은 이기고 뭐 잡으면 그래도 역전이 되겠고요. 네. 백이 중앙을 틀어 막아서는 수상전이 안 되는 건가요? 아, 이쪽으로요? 네. 너무 수가 없나요? 네,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네. 너무 없네요. 네, 그래도 한 수 차이네요. 네. 네. 자, 연결을 했고요. 이제 흑은 타계를 해야겠습니다. 쪽을 두고 여기까지 따내는 게 되나요? 30초. 하나, 둘, 셋. 왠지 불안불안하긴 한데요. 지금 뭔가 흙이 계속 초속기로 돋기 때문에 덜컹하는 수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네.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착각이네요. 이거 사고 났어요. 여길 두고요. 아, 끼우는 게 안 되는군요. 지금 이수를 못 봤습니다. 난리 난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를 못 봤어요, 지금. 먼저? 네, 빠지면 똑같아요. 아, 끼우면서 뭔가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빠지면요. 아, 이거는 난리 났는데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는 살아 있습니다. 네. 이래서 너무 빨리만 두면 안 되거든요.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포스코 케미칼 팀에서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큰 실수인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 제가 빠르게 개가를 했거든요. 네. 이래도? 이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잡힌다고 계산했는데 네. 왜 흙이 집이 많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벌어놓은 건가요? 지금 제가 계산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렇게 봤고요. 다섯, 일곱, 열, 12집, 22집, 32집, 42집. 네, 60집 좀 안 납니다. 자, 열, 스물, 스물다섯, 서른다섯, 서른여섯,
네, 열, 열여섯, 스물여섯, 서른여섯, 마흔, 쉰, 예순, 75. 75가 조금 안 나거든요? 네. 흙이 집이 많은데요? 부분적으로 우상기만 보면 망한 건 맞죠? 아, 엄청 망했죠? 이거는 네. 집었는데 뒤로 갔으면 뭐 훨씬 낫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게 비교하니까 뭐 얘기가 아예 안 되네요. 키워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흙이 안 나쁜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러면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아, 약간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어? 어? 아, 이거는 어, 아닌데요. 흥분했나요? 패감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는요. 백이 근데 붙이면서 어떻게 안 되나요, 하변? 아, 됩니다. 어, 이거는. 어, 이건 지금. 근데 정말 다행인 점은요. 네. 이렇게 가면 그렇게 손해는 아니에요. 약간 손해본 거예요. 여기까지 세 집이었는데. 네. 어, 한 집 반 정도. 하지만 분명한 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조승우 선수도 확신이 없는데요. 그냥 제가 한눈에 느끼기에는 여기가 더 큽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하변이요? 네. 여기는 네. 뭐 너무 커서 뭐 일단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돌이 살아가면서 중앙도 많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거는 뭐. 아, 그렇네요. 이렇게 보니까 비교가 안 되네요.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맨 처음으로 보시면은 흙은 그냥 여기 10쯤 늘어난 거고요. 백은 이만큼 한 겁니다. 열, 스물, 스물다섯. 네. 벌어놓은 것만 스물다섯 집에 흙집 깨진 거 하면은 뭐 최소한 마흔다섯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확실히 받는 거 맞나요? 어, 이것도 아닌데요. 이거는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백에 대마도 걸려 있어서요. 아, 받았는데 좀 더 강하게 지켜둡니다. 이렇게 받아도 이상해요. 아, 오늘 내용은 이 중압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중압감 네. 때문에 지금 두 선수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조금 냉정을 되찾고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받아야겠습니다. 네, 이건 너무 커서 안 되고요. 뭐 이거는 여기를 잡더라도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아까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여기는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쓰는 건 안 됩니다. 네, 이쪽이 선수가 안 되죠, 이제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자체로 네. 악수기 때문에요. 여기를 쓰고 싶진 않은데요. 나중에는 또 반대쪽으로 끊을 수도 있는 곳이니까요. 네. 이 곳을 쓰는 것이 정수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것은 때리고 이 곳을 둘 때 뭐 이쪽을 두면 여기 전체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안 됩니다, 이것은. 네, 이쪽을 둘 것 같은데요. 이거는 무조건 붙일 거예요, 이제는요.
네, 여기는 둬야 됩니다. 이제는 폐감이 없어요. 붙여서 굴복시키는 순간 폐는 아니죠? 네, 이렇게 이으면 받고 네, 이것은 이쪽 먹여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패가 됩니다. 네. 백이 여기서 합연하지 않고 바로 폐감을 받는다면 백도 폐감이 이제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지금은 이으면 다음에 폐감이 또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었습니다. 폐감이 없는데요. 중앙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확실한 백감?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쓰면은 한 개밖에 안 나오고 이 자체로도 좀 악수입니다. 자, 그리고 없어요. 여기는 두 개.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여기가 훨씬 더 큰데요. 여섯, 일곱. 아, 이거 봤나요? 이것도 봤습니다. 네, 이거는 큽니다. 이거는요.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만큼 다 들어갑니다. 네, 이건 크죠. 오히려 우상이 돌의 개수가 더 많은데도 좌상이 크군요. 네, 여기보다는 네. 이게 훨씬 큽니다. 지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폐감이 없는데요. 지금 붙입니다. 그런데 자, 또 여기서 대바꿔치기가 일어날지. 이거는 근데 여기는 정말 커서요, 사실. 네. 정말 커서 이 패는 사실 못하는 거였는데. 네. 그런데 왜 여기 있었을까요? 이거 이미 다 받아주는 거였다면 어차피 받았을 텐데. 그런 패감이 한 개도 없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악수 패감이었고. 근데 기세론 여기 둬야 되는데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잡혔다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여길 두면 이렇게 받고 근데 정말 이게 다 들어가면 너무 크긴 커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백돌이죠. 열, 스물, 스물다섯, 서른, 마흔, 쉰, 예순, 70집이 좀 더 난다고 보겠습니다. 열, 스물, 스물여섯, 서른, 마흔, 예순. 이거는 뭐 여기 다 들어가면 흑이 네, 꽤 많이 이겼네요. 네. 그런데 바꿔치기를 못했어요. 너무 떨렸나 봅니다.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네. 현재 조건은. 네, 그렇게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뒀으면 네, 이게 없고요. 지금처럼 됐던 자리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6집 났는데 지금은 흙이 둬야지만 6집이 납니다. 네, 딱 그만큼 손해를 봤죠. 그렇네요. 나중에 백이 뭐 한 칸 뛰는 거 없나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하나. 상당한 손해지만 네. 냉정을 되찾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래프는 역전이네요. 그렇군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열, 스물, 35, 네, 다 나면 40집이 넘고요. 네, 100은 65, 흑은 5, 15, 25, 35, 45. 신, 이거는 그렇네요. 네, 지금 흙이 좋은 게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여기도 부담스럽고요. 네. 그 이후로도 느슨하게 간 것 같아요. 중앙 쪽으로는. 네, 일단 이렇게 네.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한 이 정도로 바꿔 네,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되면 뭐 승부는 백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거의 이것도 네, 이것도 선수가 되겠네요, 거의. 네, 이것도요. 네, 이러면 열, 열다섯, 스물다섯, 스물일곱, 서른, 마흔, 쉰, 예순. 한 78. 47, 52. 62, 72. 미세하긴 한데요. 이런데 만만큼. 네. 네. 되게 안 나쁜 것도 같아요. 네, 근데 미세합니다. 정말 흙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네요. 그렇네요. 지금 무상기 들어간 돌의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그냥 열, 스물, 서른 집이 그냥 난 거예요? 네. 서른 집이 그냥 났고 여기도 한 두 집 이상 손해봤고 그런데도 미세하다. 네. 만약에 강지 선수가 진다면 대국 내용을 떠나서 너무 빨리 두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좀 장면이에요. 네. 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이는 게 정수네요. 이쪽을 받으면 대 빠지든지 아니면 중앙 쪽으로 가든지 네. 그게 정수입니다. 여전히 손이 너무 빠른데요. 네, 지금은 미세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시간도 많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피셔 방식도 이렇게 빨리는 안 두겠죠? 시간이 뭐 많이 남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집으로 돌려주진 않잖아요. 네. 뭐 어떻게든 바둑으로 이겨야 되는 건데 지금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너무 빠른 것도 문제지만 정말 망했거든요. 정말 망해서 질 수 없는 판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지 않기 위해 다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지금 손이 빨리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막고 비슷하고요. 백은 이런 거를 교환을 한 다음에 이쪽이 문제인데 만약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면요. 여기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장 알기 쉽게 된다면 네, 이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여기는 그냥 받아주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를 흑기 팻감만 많다면 다 버티고 싶기도 한데요. 여기가 더 커서요. 그러면 여기 글 살렸다 보고 잡았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미세할지. 45, 50, 52, 60, 70집 정도 났고요. 마지막 하나, 둘. 13, 16, 20, 28. 50, 60, 73. 이거는 흑이 이겼는데요. 네, 이건 흑이 이겼습니다. 이쪽에서 뭔가를 못하면. 네. 근데 여전히 흑이 안 나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래프는 방금 전까지만 100이 좀 이겼다고 했었는데 저의 개가로는 흑이 좋아 보입니다. 전제가 있군요. 저의 개가. 네. 아, 아이러니합니다. 오상규에서 그런 착각이 나왔는데 흑이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두 개 합쳐서 네. 정말 최소한으로 20집 손해봤어요. 네. 최소한. 그런데도 지금 나쁘지 않다는 게 사실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바둑은 사실 이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분명히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자세이긴 합니다. 물론 승패가 가장 중요하지만 대국 내용 뭐 다른 것들도 그것만큼 또 중요하거든요. 하루 이틀 둘 게 아니니까요. 뭐 이겼을 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졌는지도 중요해요. 네. 쉽게 지거나 뭐 어이없게 지거나 이런 네. 거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반면에 조승아 선수는 40초 꽉 채워서 착점을 합니다. 이쪽도 크긴 했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두고 손을 빼겠다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데를 선수로 당하면 아. 또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네. 네. 보통은 이렇게 개가를 하는데요. 네. 네. 그것과는 한 집, 두 집, 네. 세 집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도 좀 더 신중하게 뒀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만약에 뭐 이런 데가 선수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늘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큰 자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패도 있고, 이것도 있고.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 둘. 빨라도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큰 자리죠. 이렇게 두질 못하거든요. 네.
오히려 조임을 당하고요. 다음에 백이 이곳으로 왔을 때 놓고 때리게 할 수 있다면 네. 또 집 차이가 두 집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치받는 건 네, 이쪽으로 네. 나가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 이 자체로 연결이 되는군요. 네, 차단이 안 네. 됩니다. 네, 하지만 뭐 이 수도 좋은 수는 아니네요. 지금 여길 두면은 아, 그래요. 네. 좀 잡히잖아요. 그렇네요. 연결이 아닙니다. 갑자기 여기서 또 수순이 백이 정말 또 잘 됐거든요. 나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여길 또 받아요. 어차피 하변은 한 수는 더 둬야 되는 건데 네, 더 받진 않았고요. 이것도 끝내기가 너무 백이 잘 됐거든요. 보통은 아까는 이쪽으로 이렇게 당연히 선수가 된다고 봤는데 네. 이제는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요. 이러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다음 선수로 끊겼고요. 이거는 다시 이렇게 되고 이거랑 이거랑 맛보기 마지막 여덟 둘 셋 열다섯 다섯 스물다섯 서른다섯 한 넷은 일곱 집 정도. 네. 자, 열한 집,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스물다섯, 서른다섯, 마흔둘, 쉰둘, 예순둘, 예순여섯, 72, 72에 3. 미세한데요. 지금 백둘 차례거든요. 이거 백이 이긴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끝내기에서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원래는 여기를 날짜를 갔다면 네. 여기가 그냥 잡힌 거였어요. 하나, 둘, 셋, 네 집 다르고 지금은 끼웠을 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두 집까지 또 차이가 나요. 여기서만 해도 엄청 차이를 낸 거예요 지금. 네. 그래 지금 이런데 여기 그렇게 빨리 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를 자는 정말 컸거든요. 이쪽을 잡는 것이. 그런데 여기 당하고 이것도 원래 선수였는데 이것도 못 하고요. 조승아 선수도 네 지금 이것은 약간 실수 같아요. 약간 자, 그 이유는 여기를 뒀을 때 안 받으면 안 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를 두고 때려야 되는 이쪽을 두면 여기를 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좀 수가 늘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을 둬야 되는데 밀 때 다음이 없군요. 여기에 밀면 네. 대책이 없어요. 단수가 되죠. 이렇게 되면 중앙 끼우는 것은 선수로 볼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수가 아니고요. 아, 굉장히 미세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백이 정말 많이 득본 것만은 사실 같아요. 조승아 선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네. 백이 정말 최대한으로 잘 됐기 때문에 백이 끝내기 위해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네. 아, 이것도 약간 실수인데요. 자, 어차피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로 이쪽을 먼저 했으면 지금 여기가 집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한 집 내는 수가 생겨 있죠. 네, 수순이 조금 미숙했네요. 네, 이거는 안 하는 게 득이었습니다. 뭐 이제는 큰 끝내기는 다 둔 것 같고요. 참 이 바둑이 이렇게 되나요? 조승아 선수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차이는 아주 미세합니다. 포항포스코케미칼과 서귀포 70리의 경기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